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픔이 가득합니다. 유족에 대한 위로와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담아 마련된 전시회에 권혁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탄트리 대신 간절한 소망을 담은 고래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래마다 달린 304개의 노란 리본에 묻어뒀던 그리움이 고개를 듭니다.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304명. 지역의 예술가와 교사, 학생들이 함께 이들을 추모하며 직접 염색한 천으로 고래 인형을 만들어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사실 그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과 딸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공간을 선뜻 내어주면서 전시는 오는 4일까지 도교육청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희생자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뜻에 함께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2017년 새해는 좀더 이제 희망차게 맞이해보자, 서로 위안이 되어보자는 취지에서 교육청 전시가 끝나면 다시 학생문화원에서 전시가 이어진 뒤 전시 작품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전달되거나 세월호 기념관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